개인의 인성 포럼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나혜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성이라는 주제로 이틀간 펼쳐지는 제1회 세계 인성 포럼은요, 현대사회의 물질 만능주의와 도덕적 해이와 같은 병폐는 치유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 공동체 건설을 위해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자라는 취지로 준비된 자리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영주시는 선비 문화가 살아 숨쉬는 선비 도시입니다. 영주만의 특색과 선비 정신을 가득 담아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인성 함양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준비된 포럼입니다. 본격적인 포럼 시작에 앞서서 포럼의 개최를 축하하는 오프닝 축하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퓨전 국악 공연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퓨전 국악 연주단 퀸입니다. 개회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주시장 명준입니다. 우리 그리고 미래세대가 살아갈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제1회 세계인성포럼을 이곳 선배우장 영주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신가치인 선비정신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전통의 가치관과 역사 속에서 현대사회가 가진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번 포럼이 가정해체, 학교폭력, 반인륜적인 범죄 등 현대사회의 피폐한 정신문화를 치유한 인류의 새로운 희망을 싹 키우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포럼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참석해주신 국내의 석학 여러분 그리고 영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님께서 개최를 축하하는 축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에 선배의 모장 영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성.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인간이 어떻게 성공을 하느냐, 인성입니다. 특히 우리 영주에서 유리 보신들 인성 교육을 계속해서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배용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뜨거운 박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는 대비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지사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도지사님 감사합니다. 예, 먼저 이런 중요한 우리 세계인성 포럼 제1회 포럼을 준비해 주신 우리 장국선 시장님, 또 이대용 총장님,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옛날 그 콜럼버스가 대항해를 하고 나서 사는 사람이 한 10%밖에, 한 90%가 다 사망했다고 그러고요. 대항해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파된 배가 어떤 그 섬에 도착했을 때 그 섬 사람들이 그 레몬을 줬다고 그래요. 이걸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걸 먹고 저희들이 이제 나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병이 이제 다 나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비타민C입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많이 섭취해도 비타민이 없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저희들이 지식을 아무리 많이 습득을 하더라도 그 지식이 정말 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은 데 쓰이지 않고 언제나 나쁜 일에 그렇게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세계적으로 더 많이 주의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인성교육이 밑바닥 교육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우리가 지시하는 습득은 오히려 이로운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AI 시대에 점점 약해지는 우리 인성교육, 우리 영주에서 시작해서 세계적으로 정말 영주가 인성교육의 메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원래 제1회 대회가 점점 더 발전해서 세계적인 그런 포럼 대회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정말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곳 연결을 찾아주신 기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제1회 세계 인성 포럼을 이렇게 우리 이곳 영주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저 개인적으로나 모든 분들이 굉장히 뜻깊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기조 강변해 주신 또 우리 저 이배영 총장님과 또 조동천 교수총장님, 예. 그리고 또 좋은 주제의 발표를 해주실 교수님들, 그리고 또 내일 있을 패널들로 참석해주시는 모든 학교에 계시는 분들께 먼저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곳 영주에서 당연히 인성 포럼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선배 5장이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주축이 되었습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남을 비방하거나 모함하지 않고 정말 정의로운 선비 정신을 가지고 살아온 이곳 영주입니다. 그 영주의 정신이 지금껏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함께 이곳 최첫 번째 맞는 세계 인성 포럼을 통해서 정말 현대인이 살아가면서 다 챙기지 못했던 인성을 다시 한번 재발굴하고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되지 않는 그런 좋은 포럼이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포럼 끝까지 잘 해주셔서 영주가 대한민국을 벗어나 세계에서 인성의 가장 좋은 오장으로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